무당 네. 하면 무서운 이미지부터 네. 떠오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왜 그럴까요? 그 옛날부터 무당은 이 귀신이잖아요. 귀신을 모여 사니까 인간 사람들이 무서워해요. 근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. 무당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진 않는데 선입견을 갖는 거잖아요. 왜? 귀신을 모시고 산다 해서. 저 뭐 인자예요. 신령님은 너무 인자하세요. 정말로. 좋은 좋은 신령이 더 많아요. 잘못된 신령보다. 무당은 정말 귀신이 보이나요? 무속인마다 다 보는 건 아니에요. 그걸 보는 분이 계시고 눈에 본 듯이 그냥 감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 그래요. 무당이 됐다고 해서 뭐 다 보일까요? 아니요. 전 아니라고 봐요. 왜냐면 저도 처음에 안 보였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핏 있잖아요. 스쳐가요. 신령님들이 이렇게 딱 입고 있는 그 도포자락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. 늘 볼 수가 있으면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겠죠. 말 그대로 어느 형체에 다 보인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. 어느 곳에 가면 보일 때가 있어요. 그 보이는 거는 그 귀신이 한이 많다는 귀신, 자기를 알아달라는 귀신, 그런 귀신들은 보여요. 그렇지만 모든 귀신이 다 보이면 못 살죠. 그 어떻게 살겠어요. 무당도 귀신이 무섭나요? 당연하죠. 무섭죠. 왜냐하면 신을 실어서 놀 때는 그걸 하자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. 근데 아무 형 없이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누가 대해서 와 깜짝 놀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. 인간도 무당도 마찬가지예요.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그게 총을 세우고 이거를 어떤 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안 무섭지만 아무 그거 없이 일상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무섭죠. 무당이 저주를 내렸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네. 무당은 저주를 내릴 수가 있나요? 뭐 이제 우리가 TV에서 한번 그 곡성 그 타살 매기는 그런 것도 봤죠. 그렇듯이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금전에 어두워서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거의가 다 좋은 쪽으로 갑니다. 무당이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지 사람 죽이자고 하지는 않듯이 다 선한 쪽으로 합니다. 자신들이 뭐 겪자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고요. 실질적으로 자기가 겪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. 그리고 저도 뭐 겪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뭐 다 뭐 사기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길을 와보지 않았으니까 본인들도 뭐 아예 뭐 믿기 싫고 안 믿겨지고 사기 같으면 그냥 오지 마세요. 그게 답이죠.